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성탄절 주일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신년 예배 특세를 이어서 하는 이유 때문에 누가복음을 한 2주 동안 못한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누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많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본문 11장에서도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누가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 예수님 기도 많이 하셨나 보다 이렇게 그냥 알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의 한 부분은, 한 목적은 본이거든요. 본, 모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 또한 기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셨습니까? 안 가르쳐주셨습니까? 예, 우리 지금 가르쳐주신 내용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도를 여러분들이 그냥 진심만 있고 기도에 무슨 왕도가 있냐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된다라고 하셨으면 뭐 딱히 기도를 가르쳐 줄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 속한, 예수를 따르고 믿는 제자들은 반드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과 방식이 우리의 기도 속에 있어야만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잖아요. 종교가 있건 없건 기도를 하거든요. 자기 위급하고 다급하면 우리의 기도는 그 사람들에게 기도가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문자 그대로 따라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원리가 있다. 예수를 믿고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런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뭐였습니까?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랬어요. 여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 하나님은 구별된 분, 거룩한 분,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함을 소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탁월한 능력자 앞에, 창조자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그걸 잊잖아요.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거든요. 거기 나라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2000년째로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고 여전히 죄와 불법과 불의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만 인간 세상 안에 죄와 불의와 불법과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야말로 참된 나라, 가장 행복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한 카테고리에 묶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순서 중에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귀에 늘 못이 박히게 강조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룻기 말씀도 보았죠. 룻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다 거둘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보위를 구했어요. 그거 한 가지가 그의 인생의 나머지를 책임져줬어요. 기도 순서도 똑같아. 무작정 우리의 필요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항상 최우선순위에 있어야겠죠. 그렇죠? 예배가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나머지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 원리를 고스란히 예수님께서 반영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있은 다음에, 그게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 나머지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이 연출될 수 있어요. 이 순서가 맞아야 돼.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거든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금방 확인할 수 있겠지만 데일리 브레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의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날그날의 양식을 위해 구하라 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왜 꼭 그날의 양식이어야만 할까? 왜 매일매일 구해야 할까? 한 단치를 미리 구하면 안 될까? 땡겨 쓰면 안 될까? 한 일주일치를 미리 달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편히 지내다가 또 일주일치 다 떨어졌으면 다시 일주일치 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편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죠. 얼마나 있었습니까? 40년을 있었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죠?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루에 하루치만. 근데 인간이라는 게 보면 또 욕심이 있고 그리고 편리성을 추구하잖아요. 주차도 조금 불편하면 교회 안 나오시잖아요. 편리성. 요 사람들도 똑같아. 보이는 눈앞에 만나들이 막 잔뜩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막 더 줍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는데 욕심 때문에 더 걷고, 그리고 오늘 나가서 한 이틀치 또는 3일치를 거두어오면 내일은 안 나가도 되니까, 내일과 내일 모레는 쉴 수 있으니까 미리 많이 땡겨서 많이 거두어오자 하고 그렇게 거두어왔어요. 그러면 그 만나가 어떻게 될까요? 예, 3분은 수준이 높네요. 예, 답도 잘하시네 보네. 썩어요. 썩어서 벌레가 생겨요. 유일하게 이틀치를 구하는 날이 있었죠. 다음 날이 안식일인 날. 안식일은 일을 못하니까 그때는 이틀치를 걷어도 이틀치째가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평일에는 하루치만 걷어야 돼요. 그 이상 걷어왔다간 다 썩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그 음식물, 그 양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자원을 공급받는다. 너희들의 생명과 삶을 유지하는 궁극적인 원인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기억하라고. 근데 언제 기억하라고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기억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기억하라고 합니까?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나 먹으면서 우리는 만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신 궁극적인 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둠으로,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걸 주신 분임을 알라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꾸 까먹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아담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적 성향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죄악된 본성이죠.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자신의 힘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자기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그 무모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죠. 그 결과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담도 하나님이 되어서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 세상에 아담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들이라 자기 힘으로 살고 싶은 본성을 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월급을 보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수입을 보고,
어떤 내 자식이 대학에 합격한 걸 보고 내가 어떤 좋은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걸 보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입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동의를 안 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이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담적인 본성과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내가 한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기를 훨씬 좋아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는 나무가 그 뿌리를 잘라내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얻었고 쟁취했다라고 하는 태도를 자꾸 가지면 나무가 잘랐다고 뿌리 잘라낸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잘라내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이런 아담적인 성향을 가진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한 달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매일의 양식이 아니라 한 달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다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분명히 29일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 하신 겁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너의 생명과 삶을 유지하시고 지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고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다이 시간에 식사하고 오셨죠? 또 이따가도 점심 드실 텐데 여러분 식사 기도는 잘 하십니까? 이 중에 분명히 찔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밥 먹을 때 사람이 없으면 혼자 있다고 기도 안 하고 또 사람이 많이 있으면 창피하다고 기도 안 하고 그런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태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양식이라는 게, 식사라는 게. 뭐 아침밥을 대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황송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드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에? 없잖아요. 특별히 한국적인 정황에서는 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하루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식, 오늘 하루 식사를 할 수 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공감을 안 해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죠. 그러니 식사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해도 눈만 감고 뜹니다. 저희 아들이 그래요. 제가 하도 이제 훈련을 시켜서 밥 먹을 때는 반드시 먼저 기도하고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자기도 앉으면 이렇게 했다가 또 기도하는 척을 하고 이러더니 보고 바로 먹어요. 기도 왜 안 해? 그랬더니 했대요. 언제 했었더니 금방 못 봤냐, 눈 감고 뜬 거. 아니 뭐라고 그 짧은 시간에 기도했냐 그랬더니 잘 먹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내가 그래도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랬더니 저를 가르쳐요. 뭐라는지 아세요? 기도는 길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식당이라든지 이럴 때 식사할 때 창피하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식행위처럼 하지 마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눈만 깜빡이다 뜨는 거. 정말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감사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이 양식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지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가 사소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의지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제가 볼 때 최소한 30초는 기도하세요. 식사기도 하실 때. 30초가 길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오늘 훈련해보세요. 연습해보세요. 여러분 그 스톱워치 켜놓고 누르고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정말 내가 진심으로 이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해서 기도한다면 30분? 아니 30초? 후딱 갑니다. 그렇다고 밥상 앞에서 30분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볼 때 한 30초, 40초 정도면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한 감사 기도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의 영적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히트케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 선수단을 지휘했죠. 그래서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잖아요. 그 전에 한국 축구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한국 축구 선수단들을 지적했냐면 한국 축구의 문제점을 지적했냐면 뭐 남미가 가진 기술이 없다라든가 그 현란한 발재주 이게 없다 또는 유럽 축구가 가진 어떤 힘과 스피드가 없다
그런 걸로 문제 원인을 진단했었어요. 근데 히든키는 다른 말을 했었어요. 한국 축구 선수들 충분히 기술 많이 가지고 있다. 한국 축구 선수들 빠르다. 스피드 있다. 그랬어요. 근데 뭐가 없냐고 지적했냐면 체력이 없다. 체력. 그래서 헬스만 했어요. 헬스. 웨이트 트레이닝. 근육만 키웠어요. 힘만 키웠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힘이 딱 받쳐주니까 나머지 기술이 통하고 스피드가 통하요. 그래서 유럽의 선수들 그리고 남미의 현란한 기술을 가진 선수들과 대해도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식사기도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거예요. 식사기도 대충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진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도 다 그 필요를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밥 한 끼, 아주 사소하게 보이지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이걸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려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뜻하는 게 뭡니까?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싸움과 투쟁을 마다않는 살벌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벌하고 각박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건 왜 갖게 됩니까? 욕심은 믿을 구석이 없을 때 갖는 거예요. 많이 쌓아두어야 안심할 것 같으니까 쌓고 또 쌓고 쌓고 또 쌓죠. 그런데 인간이 안심할 순간이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하니까 더 이상 나에게 돈이 필요 없어라고 말할까요? 그럴 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구멍이 있거든요. 무저갱.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끝없는 구멍. 그러니까 만족이 안 돼요. 욕심이 계속 생겨요. 쌓고 또 쌓고 쌓아도 만족이 없어. 불안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남의 것을 죽여서,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니 우리는 넉넉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기도가 가능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에는 동의가 되는데 부하게도 마옵시고는 웬 말이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가르침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시대와 동떨어진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라도 더 얻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2023년도 새해 직장인들 소망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직장인들이 가진 새해 소원이 하나 있대요. 그 1위 그게 뭘까요? 임금 인상 이겁니다. 어떤 여론조사기관에서 1,000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780명이 임금 인상이라고 답했대. 80%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새해 소망이 뭔지 물어보실 때 임금 인상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만 채워주십시오. 내가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아굴의 기도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니까 만나에 집착하지 않죠. 만나를 주신 분을 신뢰하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사소한 필요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물질에, 양식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에 집착하는 사회는 각박해집니다. 짐승의 세계가 됩니다. 그 안에서 행복할 리가 없어요. 누구도.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 종교개혁자 루터 아시지 않습니까? 그 루터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에 사회적인 차원을 더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이들의 것을 빼앗는 악의적인 착취에 대적하는 기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리고 일용할 양식만 구해서 탐욕이 사라지면 가난한 사람 것을 뺏어서 그 악덕 기업주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서든 한 푼이라도, 일은 안 하고 한 푼이라도 더 뺏어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루터는 이 기도에 사회적인 차원을 더했다라고 하는 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만 제대로 하고 살아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사회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물질과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강도를 높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두 번째로 등장하는 내용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인데, 4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위한 기도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또 밥을 먹어야 또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밥을 또 먹어야 생기가 돕니다. 밥을 안 먹으면 힘이 빠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말은 육체의 필요보다는 영혼의 필요거든요. 영혼? 근데 우리의 영혼도 잘못하면 생기를 잃어요. 우리의 영혼도 잘못하면 활력을 잃는데, 우리의 영혼이 생기와 활력을 잃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자, 죄가 뭡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그 죄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말티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표적을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표적이 있고 화살을 쏘는 사람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그것도 탈락이죠. 그리고 화살을 쏘는 사람이 너무 많이 힘을 줘서 표적을 훨씬 넘어가 버렸어요, 이 화살이. 그리고 화살을 쏘는 사람이 너무 힘이 약해서 화살이 표적까지도 안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중간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다 똑같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고 해야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죄를 적극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남을 해코지하는 거, 남의 것을 빼앗는 거, 남을 공격하는 거,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죄의 소극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을 도와주지 않는 거, 이것도 죄예요.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렇게 누굴 해코지하지 않았어, 뭐 내가 그렇게 남 등쳐먹고 살지 않아, 난 법 없이도 살았어 라고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그것만 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을 돕지 않는 것도 죄고, 적극적으로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나는 죄 안 졌어 라든가 나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삽니다. 물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걸 위치적 청결이라고 합니다. 요 말을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총신신대원에서 신약학을 오랫도록 가르치다가 대구의 동신교회로 청빙을 받으셔서 오래 목회하시다가 최근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되게 실력자신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좀 참고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벗어납니다. 그게 위치적 청결, 깨끗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위치적 청결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살아가면서 죄를 져요. 그래서 실제적인 청결이 필요합니다. 위치적 청결은 변하지 않는데 실제적 청결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 목욕했다는 말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게 위치적 청결이고, 그런데 발밖에 씻을 필요, 그러니까 발은 씻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 범죄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늘 회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죄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쌓여서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좀먹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활력과 생기를 뺏어갑니다.
여러분 혈관도 우리 그 뭡니까? 혈액순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혈관 속에 쌓이는 노폐물들 제거하려고 약 드시죠. 건강식품 드시죠. 그거 자꾸 쌓이면 막혀요. 혈관이. 그게 죽습니다. 그거 자꾸 제거해줘야 되거든요. 깨끗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 갖고 있으면 그 죄가 나중에 우리 영혼의 생기를, 활력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죄의 문제는 누구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걸 죄로 지적했죠. 그런 다음에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이거든요. 거기에 밧세바에게 잘못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물론 본인이 해를 입힌 밧세바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겠지만 그 전에 모든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해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만 한다. 우리 안에 죄를 자꾸 축적시키지 마시고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자백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회개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기도할 때 회개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분명히. 내가 아무리 신앙이 성숙하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속에 회개하는 기도가 별로 없다면 그건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미성숙하면 죄가 죄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범죄해놓고 그게 죄인지 모르니까 회개기도 안 해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지면 죄가 더 많이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기도 하죠. 여러분 음식도 그렇잖아요. 저는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해 보이는데 그분은 뭐 세계의 음식을 다 섭렵한 것 같아요. 그분의 장기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 먹어본 음식도 국물 한번 딱 마셔보고 국물 한번 딱 먹어보고 여기에 무슨 양념이 들어가 있는지 뭐가 빠졌는지를 다 알아맞혀요. 우리는 그거 못하잖아요. 저도 가끔씩 저희 집사람이 음식을 해줬을 때 그 음식 맛에 대한 어떤 그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맛이 아니었을 때 제가 늘 집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연두 가져오라고. 자, 연두가 뭔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옛날 버전으로 다시다 갖고 오라고. 다시다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더 옛날 버전 미원 갖고 오라고. 조미료 거기에 길들여졌잖아요. 그래 연두 딱 넣으면 캬 이 맛이야 이렇게 된다는. 우리는 거기에 뭐가 빠져서 그런 맛이 나는지 몰라요. 그냥 무조건 조미료예요. 조미료 치라고. 근데 백종원은 여러분 한 그릇의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재료와 얼마나 많은 양념이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거 한번 먹어보고 뭐가 들어갔고 뭐가 빠진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알아요. 음식에 대한 조예가 깊으니까. 신앙의 성숙, 신앙이 깊으면 죄가 보입니다. 더 많이. 그래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용서함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영혼이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겁니다. 그거 해결 안 하고 자꾸 혈관에 노폐물 쌓이듯이 회개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혈관에 노폐물 쌓이듯이 그냥 놔두면 나중에 터집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것처럼 아주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기도 생활 중에 회개의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많이 받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이한 사실이 한 더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도 무방한데 앞에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고 하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용서함을 받는 사람은요, 그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해요. 자,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가정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교육이. 결국은 가정에서 부모가 베풀고 사랑하고 배려한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비슷하게 가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 못 보고 맨날 싸우고 각박하게 굴고 자기만 하고 그러면 똑같이 그 자녀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용서를 받아봤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죄의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으로 용서함 받게 하신 그 대상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용서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질, 이 퀄리티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막히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생기면, 용서가 아니라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생기면 빨리 우리는 수직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는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묵혀두고 있는 죄는 없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이 떨어지면 수평과의 관계, 수평관계,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질도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합니다.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이 정신 건강에도 좋은지 모릅니다. 맨날 그냥 다른 사람 보기만 하면 미움과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거 어떻게 살아요? 밥은 넘어갑니까? 늘 소화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왜 소화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계시죠. 내가 혹시 누군가를 분노하고 누군가에 대해 미움과 증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밥도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된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의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상태는 뭡니까? 내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원망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영혼에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건 당연한 것일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기도인데,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 주기도문에 그대로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하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사탄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 즉 유혹, 미혹을 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런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래요. 물론 사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거나 천국 백성인 우리를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그 악한 영향력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도 사탄의 공격이 있는데,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게 만들고 우리의 구원에 지장을 주지는 않겠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신앙생활의 능력과 활기를 다 아삭하게 만들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까요?
기독교 극작가인데 이 사람이 쓴 소설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 하나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한번 제대로 한번 잘 읽어보시면 현대 교회인들에게 마귀가 어떤 수법으로 공격하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리고 교묘하게 술책을 쓰는 그 법에 대해서 소설이지만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 C.S. 루이스가 서문에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 뭐냐면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갖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극단적 문제가 있대요. 두 가지 극단적 문제, 사탄에 대해서 갖는 인식 중에 첫 번째 극단적 문제는 뭐냐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탄의 괴계인지 사탄이 존재하는지 뭔지 모르고 무관심하게 지내는 부분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첫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보든 아무튼 이 사탄의 괴계를 모른다면 그냥 두렵다 사람만 미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때로는 사탄의 미혹일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그냥 인간적인 방법만 계속 써요. 때로 어떤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 다른 방법만 써요. 그리고 사탄의 공격은 강력해서 인간이 가진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탄의 영적 공격에 대해서 적절히 방어하고 그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100점 100패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또 하나의 극단적 문제는 뭐냐면, 아까 첫 번째가 사탄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게 우리의 문제라 그랬는데 또 하나는 극단적이에요. 너무나 불건전한 관심을 과도하게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도 문제랍니다. 그런 부류들이 있죠, 성도들 중에. 아무튼 뭐든지 다 사탄의 역사라고 해서 그래요. 기침만 콜록콜록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앉아있어요. 실제 그런 이단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귀신론 주장하는. 뭐든지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그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서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쏟으면 삶이 위축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늘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사탄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교활하고 막강하고 여전히 가공할 위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의 힘을 힘입으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달라지죠. 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 권세를 힘입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가복음에서 숱하게 나타난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물리치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와 능력이거든요. 그 권세와 능력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주어졌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을 때,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그 권세를 힘입을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또 인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신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로 마스크 썼잖아요. 사탄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영적 공격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마스크를 쓰셨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공격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마스크를 쓴다는 것이죠. 날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해요. 기도로 깨어 있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강력해지게 됩니다. 그 강력함은 사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함입니다. 이 강력함을 오늘 이 시간 다 소유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한 가지로 정리하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다. 인정하세요? 예.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생명을 지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죄의 문제에서 자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와 함께해야 우리보다 능이 강한 강력한 교활한 능력이 있는 사탄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한 절박히 필요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죄의 문제에서 자유해지며 사탄도 이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매일의 양식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때문에 허덕일 때 영혼이 침체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하심이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호신탐탐 노리는 사단의 권세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 우리보다 강하시고 사단의 권세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탄의 권세도 그 사탄의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믿음 나에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의 아침에 저희들에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속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가르쳐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매일 매순간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나에게 주어진 양식 내가 먹고 입고 잘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많은 소유들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작은 사소한 것 하나를 대하여도 나에게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번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 생명을 지탱하시고 나의 삶을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허덕일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 그분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용서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생기와 활력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고 늘 용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나에게 잘못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나도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 어둠들이 자리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와 사랑과 배려와 하나님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사탄에 물러가라고 말할 때 우리를 피하는 떠나가고 도망치는 사탄 바라볼 수 있는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능력 소유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는데 아니 일용한 것이 아니라 분초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초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영적인 강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임을 기억하고 죄를 묵혀두지 말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여서 때로는 내가 밉게 보여도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나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어두운 마음들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같은 것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과 화해와 화평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우리 힘으로 대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죄와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때 사탄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탄도 이길 수 있는 그들의 시험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 청년부가 단계석 교팀들이 떠납니다. 라오스 땅을 저들이 밟을 때 복음의 불묘지인 땅이 그야말로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귀한 열매를 맺는 제2의 한국 같은 한국 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고비와 사건들도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기도함으로 또 주신 지혜로 극복하며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적인 필요들, 육적인 필요들을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